무슨 일로? 은우님과 더욱 깊고 강렬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요. 풍우일지. 제가 신병일지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첫 장에 은우님을 만난 일을 적었습니다. 제가 의원님의 첫 장에. 저의 첫 사람이시니까요. 풍우일지. 이제는 우리가 함께이니 같이 일지를 적겠다. 그런 뜻입니다. 정말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? 예, 아주 훌륭하네요. 그러면 비우자를 써야 어울릴 듯하긴 한데 화면 우리 앞날에 너무 비바람만 몰아치는 건 아닐까요? 가뜩이나 지금 의원님 일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. 비바람은 제가 막아드립니다. 아니 됩니다. 함께 일지를 쓰자 하시오 이름 지으신 것이니 비바람도 함께 막아야지요.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. 은우님, 그럼 우리 같이.